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추천해드린 물건이 있는데 평창에 가면 이제 피닉스 파크라고 있다. 그 피닉스 파크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있는 모텔 경매 물건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또 그곳에 펜션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펜션도 뭐 본질적으로 보면은 다 숙박 시설이 되겠죠. 본질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아예 연이어서 휘닉스 파크에 나온 두 개의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펜션입니다. 대형 펜션입니다. 펜션 건물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2021 타경의 1146호입니다. 5월 24일 영월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1131-3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억 1953만 1570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3억 6367만 2000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면적은 1495제곱미터 452.24평 정도 되고요. 건물면적은 327.14제곱미터 98.96평 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 건축된 펜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분석해 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 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구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1만 5,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조건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조경수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이곳은 이제 근해 놀이기구 등등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매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것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네, 영동고속도로가 되겠죠. 영동고속도로의 면원 IC에서 휘닉스 파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앞쪽이 골프장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스키장이 되겠죠. 어제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여기쯤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좀 지나서 펜션 마을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휘닉스 파크 바로 옆이죠. 옆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곳이 이제 이곳이 스키장이 되겠고요. 바로 옆에 옆 동네가 거의 뭐 펜션 마을에서 모든 마을들이 다 펜션으로 되어 있는 맨 안쪽에 위치한 펜션이 되겠습니다. 펜션이 오늘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이 되겠죠. 펜션 마을이 되겠습니다. 동네가 모두 다 펜션이죠. 그래서 최고 안쪽에 있는 이 펜션이 되겠습니다. 펜션 이름은 프로포즈 펜션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프로포즈 펜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볼까요? 로드뷰를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죠. 펜션 입구가 되겠고요. 네,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세기가 있죠.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펜션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펜션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안쪽에 바로 이 펜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2층짜리 건물이고 뭐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도 이렇게 펜션들이 많이 있네요. 모두 다 펜션이죠? 펜션이 됩니다. 네, 들어간 입구 되겠고요. 앞에는 이제 넓은 마당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피닉스 파크 들어간 입구에 있는 대형 펜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펜션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이고 앞에 나무들도 아주 멋지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백은 역시 펜션의 가장 많은 재료죠. 사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부분에 뭐 이런 놀이기구도 있네요. 네, 이것은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이 되겠네요. 네, 이제 메인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작은 건물들도 펜션으로 이용되어서 아주 이용을 극대화시키고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딩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죠. 네, 이런 부분은 아마도 제시의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포즈라는 이름이 펜션이 되겠습니다. 네, 진입로가 되겠고요. 네, 이런 이제 별도의 건물들도 있습니다. 펜션이죠. 네, 외벽은 역시 모두 다 사이딩으로 했습니다. 네, 요 안쪽에 위치해 있죠. 그죠? 안쪽에 위치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피닉스 파크, 평창의 피닉스 파크에 위치한 대형 펜션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펜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